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브랜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만한 어떤 맥락,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예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빈약한 예예요. 브랜치는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코드를 제가 변경하면서 이 브랜치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뭐가 좋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코드를 index.html만 수정을 할 건데, 물론 실제 현실에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잘 아시죠? 예.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상상해 주세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안에서 이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일상적인 업무, 또 하나는 실험적인 업무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로는 저는 어떤 걸할 거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UL 태그를 제가 추가해서 현재 이 웹페이지에 뭐랄까요? 수업들의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일상적인 작업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고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할 거는 실험적인 작업이라서 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서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있다고 칠게요. 한번 해볼게요. head 태그를 만들고, 자, 이렇게 title 태그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이 HTML 문서에서 head 태그를 추가하는 부분. 이거는, 물론 얘는 그럴 리가 없지만, 얘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 불확정적인 작업이라고 치자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불확실한 작업과 이 확실한 작업이 하나의 코드 안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git이 제공하는 브랜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완화를 시켜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작업들을 마치 프로젝트 폴더를 두 개를 복사해서 하나의 폴더에서는 얘를 하고 또 하나의 폴더에서는 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브랜치를 만들 건데요. 브랜치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요 원본 디렉토리를 카피해서 또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든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좀 촌스러운 방법이고 버전 관리를 이용해서 아주 세련되게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branch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master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현재 브랜치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브랜치를 만듭니다. 여기를 잘 봐주세요. 자, 브랜치를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브랜치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New Branch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는 실험이라고 적겠습니다. 실험, 그리고 Create Branch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브랜치가 생겨났고 여기에 실험이라는 브랜치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장소에는 현재 두 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를 더블클릭할게요. 자, 이 마스터는 우리가 저장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브랜치이고 이 이름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그냥 브랜치예요. 실험과 마스터는 둘다 똑같은 브랜치인데 이 git에서는 어쨌든 브랜치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브랜치의 이름이 마스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바꿀 이유는 없어요. 자, 아직까지도 이 브랜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당연합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좀만 참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마스터를 더블클릭해서 앞에 있는 체크가 마스터로
온 걸 확인해 보세요. 됐어요? 자,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기 있는 마스터는 일상적인 업무, 실험은 실험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마스터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li 자, 좀 단계적으로 쪼갤게요. 자, ul만 추가를 시켰고요. commit 그리고 ul 추가 체크 commit 그 다음에 li를 추가해야겠죠? 기실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li를 넣고 다시 commit 됐죠? 버전에 대한 설명을 넣고 다시 commit 이렇게 해서 커밋을 쭉 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두시면 좋을 만한 건 뭐냐면 실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적혀 있고 마스터라는 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실험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자, 아직 몰라요. 아직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작업한 워킹 카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ul 태그가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실험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선택한 브랜치가 실험이 되도록 하면 이 소스 코드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우리는 헤더 태그를 추가한 요 시점에서 실험이라는 브랜치를 추가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험을 더블 클릭. 실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에디터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작업했던 ul 태그도 없어졌고 li 태그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바로 우리가 실험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의 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워킹 카피의 내용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당연해요. 당연하고요. 제가 일단 수업을 쭉 하고 영상 한 번만 더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실험 브랜치고 실험 브랜치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이 HTML 문서에서 헤드 태그를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HTML 문법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코드를 고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헤드 태그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commit 그리고 commit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보시면 우리가 head 태그를 추가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바로 실험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눈 아프시죠? 붉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마스터로 들어간 다음에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하고 커밋하고 커밋을 했어요. 그 커밋의 결과 나온 버전들이 얘, 얘, 그리고 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나요? 그 다음에는 실험이라는 이 브랜치로 브랜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체크를 실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스코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나요? 바로 브랜치를 만들었던 시점의 버전인 헤드 태그 추가에서의 코드로 돌아갔죠. 예. 그 상태에서 제가 헤드 태그를 추가하고 커밋을 했는데 헤더가 아니라 헤드 태그요.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헤드를 추가했다라는 버전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 헤드를 추가했다는 이 버전의 그래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쭉 내려가 보면 헤드 태그를 추가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얘도 그 부모가 이거고 얘도 그 부모가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직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낯설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브랜치는 마치 여러분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카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브랜치를 더블 클릭해서 체크를 갖다 놓은 후에 커밋을 하면 그 커밋은 바로 그 브랜치에 쌓이게 됩니다. 마스터를 선택하고 마스터에서 커밋을 하면 마스터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브랜치를 계속 바꿔볼 건데 브랜치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래요. 자, 제가 현재 실험 브랜치에 있죠. 근데 마스터 브랜치로 가면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자, 마스터 브랜치에서 제가 수정한 내용인 이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험 브랜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험 브랜치에서의 수정사항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두 개의 디렉토리에서 각각 다른 파일들을 수정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디렉토리를 복사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코드를 저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막 수정해서 막 커밋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브랜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코드가 그 브랜치에 소속되어 있는 버전으로 보이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브랜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브랜치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브랜치를 우리가 병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